자, 이제 일반인 주행입니다. 일반인 주행. 일반 회원님은 어떻게 부르실 것인지. 나눠서 주행하니까 괜찮네요. 한 번 주행해요. 나눠서. 쨍앵앵이 하니까. 여기가 못 올라올 수, 올라오는구나. 점프! 조심하세요. 점프. 안녕하세요. 점프, 점프! 오! 금방 저거 같았어요. 뭐랄까, 고양이처럼 점프했어요. 갖다 박아요. 이제 입문하실 때 딱 좋은 제품 같습니다. 조정할 때 얘가 이륜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아도 브레이크 안 잡힐 거예요. 왜냐면 이륜이면요, 앞뒤밖에 다 꽂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륜을 하잖아요? 그럼 조종 실력이 되게 늘어요. 그래서 이륜을 하면 조종 실력이 늡니다. 코너? 그 돌고. 자, 갑니까? 자, 쭉. 오, 코너는 좋고. 코너는 좋고. 다시. 자, 쭉 가시고. 그렇죠. 좋게. 여러분, 이거 가격대가 10만 원 안 되는데 제품 불구하고도 이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요, 다른 차보다는 훨씬 그 좀 내공이 있고 좋은 회사가 만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자, 방금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실수하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죠. 자, 점프했을 때 압박이 되잖아요? 그럼 브레이크를 딱 쳐야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성공하면은 마무리 할게요. 자, 저쪽으로 올라갈 때는 이륜이니까 좀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서 코너 둔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는구나. 코너에서 브레이크 잡았어요? 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만세 한 다음에 브레이크 잡으세요. 만세 한 다음에 브레이크 잡으세요. 만세. 점프도 저거 하네? 아니요, 약했어. 저 뒤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뒤에서부터 하신 다음에, 올라왔어 또. 자, 점프 준비. 한번 점프를 위해서 준비. 점프,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잡아긴 잡았어요. 그러면 놓쳤어요, 타이밍을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앞바퀴가 딱 들자마자 바로, 이륜은 앞바퀴가 들자마자 브레이크 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앞으로 숙여져요. 사륜은 바로 꽂혀버리잖아요. 다시. 자, 이번에 정확하게 각도를 줄게요, 제가. 자, 준비. 시작. 브레이크. 오케이, 이 정도. 그러니까는 타닥. 이게 약간 뭐랄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멈추면서 앞에가 살짝 오므릴 때 그걸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까요? 자, 사이즈도 마음에 들고요. 여러분들, 제품 좋아요. 그 안에 내용물 여러분들 많이 못 보셨죠? 안에 내용 보여줄게요. 배터리가 안에, 안쪽에 있어요.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착각 하면은 이게 뚜껑이 딱 열립니다.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배터리. 리튬 폴륨 배터리가 리튬 2원 배터리에요. 9.6V인데, 나머지, 낮은 배터리가 아니라 볼티지 높은 배터리 있어요. 그래서 꽂은 다음에 착각. 저번에 설명 한번 했죠? 햄버거? 사이즈 굉장히 얇다고 했죠? 이러기 때문에 지상고가 높인 거예요. 높아가지고, 그래도 오프로드 주행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점프하거나 이런 것들도 잘 되고요. 뭐 안전한 주행한다 그러면은 이 차를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꼬마 세비지라고 검색하시면 나온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뭐 좋은 제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완구하고 RC하고 비교한다면은 RC에 가까운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입문자 하셔가지고 뭐 구매하신 분들은 이 차를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꼬마 세비지였고요. RC협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매를 원하신다면, 단체 구매 원하신다면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또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구매는 5개부터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해외 구매로 해가지고도 더 싼 구매로, 저보다 싼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싸게 판매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컴온. 네. RCF 해외 사업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꼬마 세비지. 자, 많이 이용해 주세요. RCF였습니다.